Story do Gomes.쇼미더 고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질문 주신 분은 중앙근린공원 1지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오셨어요. 이 중앙근린공원 1지구는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재개발이나 택지개발로 아파트 공급하는 건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공원 부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공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광주에서 상당히 이제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어서 이제 주요 사업지로 보면은 뭐 10개 정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말씀하신 중앙근린공원 1지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규모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이제 2지구가 분양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같이 이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3,5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자체에서 공원이 필요하면 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원으로 개발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안에 이제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손실보상금을 또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공원 개발에 따른 이제 사업비나 이런 비용들도 많이 소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제 충분한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공원 개발 자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공원 구역으로만 지정해 놓고 장기간 이제 공원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 이제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재산권 침해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일몰제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공원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해놓고 20년간 개발을 하지 않으면 이게 공원구역에서 해제돼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원래 공원 개발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걸 이제 민간에서 공원으로 개발을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30%의 범위 내에서는 뭐 아파트 같은 비공원 시설을 이제 지어서 이걸 통해서 뭐 수익을 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허용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보통 이제 30% 이내에서 아파트나 뭐 이런 비공원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광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 뭐 10% 정도 이제 아파트로 짓게끔 하고, 나머지 90%는 공원으로 개발해서 지자체 기부 채납 하게끔 하는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절차를 간단히 보시면, 예, 사업자를 먼저 지정을 하죠. 예, 사업자를 지정을 하고 이제 뭐 경관심의나 건축심의를 거쳐서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나면 이제 착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앙근린공원 1지구, 지금 질문 주신 분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주에서 추진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에 가장 규모가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지면적이 한 20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용적률은 한 219%, 그래서 총 세대수가 2,779세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 진행 단계는 사실 여기가 좀 시공사 선정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되다가 최근에 이제 사업 계획 승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의를 주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롯데건설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바로 옆에 이제 중앙공원, 중앙근린공원 2지구가 개발이 돼서 거기 이제 분양 앞두고 있거든요. 여기 좀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도 이제 695세대가 공급이 되죠. 그리고 이제 분양가는 대략 2천만 원대 초반으로 형성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근처에 이제 더샵 염주 센트럴파크라는 신축이 있어요. 여기는 이미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평당 이제 2,500만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중앙근린공원 1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양을 하면 대략 이제 분양가가 평당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로 형성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긴 하죠. 그래서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는 건 아니고 토지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가치를 매겨서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이제 수령을 하시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아무렇게나 이제 토지보상금, 손실보상금이 정해지는 건 아니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 절차를 거쳐서 이제 토지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감정평가를 하겠죠. 사업 시행자 측에서. 그러면 이 토지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이제 금액이 객관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협의를 시도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협의 단계에서 만약에 이 금액을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면은
최저 금액으로 협의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후의 절차를 무조건 거치시는 게 증액에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후에 이제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으로 이제 세 단계를 거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감정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퉈서 손실보상금 금액을 계속 올려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감정평가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반 절차들을 좀 통해서 손실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협의 단계에서 그냥 그 사업 시행자가 제시하는 협의 금액에 협의하실 게 아니라 이런 수용 절차, 수용 재결, 뭐 이의재결, 행정소송 이런 세 단계, 최소한 세 단계의 절차는 거쳐서 최대한 손실보상금을 좀 증액을 하신 후에 최대한 손실보상금 증액을 통해서 내 토지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다투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